장 뜨는 날이에요. 정말 매주 좋다 아니야. 장이 크잖아. 근데 고추도 꺼내지 말고 그 통밀로 꺼내고. 고추는 그냥 같이 버무릴까요? 고추도 꺼내요. 아 언니 낄래. 꺼내 볼까요? 매주 장 안 말린 거 안 말랐었거든요. 하고 장 색깔이 있던데. 매주가 좋아야지. 근데 이거 두지 거예요. 진짜 많다. 매주가 맛이 없으면 간장도 맛없어. 매주 진짜 좋다 언니야. 매주 국산 좋은 거를 해야 돼. 응. 그래가 이 찌끄러기를 이제 또 망에 맞춰야죠. 이거를 따로 올 때는 망 갖고 왔어요. 나도 준비해야 다 해가 올라왔는데. 망 가지고 왔어. 채 있잖아 채. 근데 그래 간장에는 소금도 안 넣고 된장 위에만 소금 넣어요. 조금 이게 보고 약간은 넣어야 돼. 안 넣으면 안 돼. 약간 넣어갖고 언니, 언니야. 매주 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넣는 거 아니가? 그렇지. 근데 소금을 넣는 거야? 응. 매주 가루를 이때까지 내가 하던 방식하고 틀려요. 나는 짜온 게 싫던데. 네가 잘못했는 거라. 내가 잘못했는 거고 언니가 잘하는 거 인정. 그 두 개짜리가 있고 한 개짜리는 태자식 거야. 라면 비닐로는 한 개. 아, 이거 좀 적은 거고, 이거 두 개네. 응. 다 볼까요? 응. 다 볼. 언니 다 건져냈어? 응. 언니 약간 요래. 이게 두 개. 이래 볼까요? 응. 간장물 떠보면서 부여져서 주물러지잖아. 그렇지. 응. 나도 그 유튜브, 저 테레비전 하는 거 봤어. 응. 언니 바가지 없나? 바가지 없어서 그거 뭐 하나 가져왔는데. 요거? 응. 그냥 해도 돼, 깨끗해. 아니, 그렇게 하냐고. 그 말이지, 밖으로. 밖으로. 안 들어가나, 단지에? 내가 너무 큰 거 가져왔나 보네. 응. 키친타올 좀 갖고 와요, 언니. 와 맛있겠다 언니야. 태자씨는 어떻게 알아 그거? 뭐? 간장 부어야 된다는 거? 아 유튜브 봤지. 시간장 갖고 와가 얘 지금 보여줘. 시간장 가온다 카더니 시간장 양모가가 뭔지 알아. 이사 보면 그냥 갔잖아. 그래 내가 시간장 새카만 거 진짜 좋아. 아마 어른님 태자씨는 주지 싶다. 시간장을 태자씨 그거 해마다 시간장 해가지고 해놔봐. 이게 언니야 나도 시간장 가는 거 처음 봤거든. 그 나오대 언니 집 시간장 가고 막 이거 하잖아. 그 해마다 다 맞는 간장을 약간 약간씩 부어줘야 돼. 그래야지 그게. 나는 안 그러면 다 따로 빠질 거 없어. 언니 이거 간장 안 따리죠? 안 따도 돼. 안 따도 되는데. 나 집에 엄마 간장 갖다 놨는 거 겨울에 괜찮더니 아래 보니까 약간 필락하기를 한번 따려보는데. 그래도 돼. 그거 간장도 부어야 안 되나? 아니, 젖어 가면서. 물러 가면서. 짜가면 안 돼. 나는 뭐, 그냥 당구가 저 단지에 그냥 넣었다. 그냥 넣어놓으면 되지 않냐, 단지에. 숟가락이 다 가는데. 나는 이때까지 메주가루를 안 하고 했거든. 그래도 맛있더라고. 아니야 우리 이쁜이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그래도. 근데 태자씨는 어렸나한테 왜 그래 이쁘게 보이노? 사람이 중도 없이 믿은 사람 있어. 저도 믿은 사람이 있고 중도 없이 좋은 사람 있잖아. 아니 이쁘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이야기한다 나 좋다고.
안에 조금 넣을까요? 조금 넣을까? 소금 이거 넣으려고 갖고 온 거 맞죠? 그거에 가서 뺏는 소금이라서. 어, 그거 쓰면 돼. 태자씨도 없으면 좀 가져가. 아니, 있어. 사다 놨어. 아, 소금? 가서 뺀 소금을 샀었니? 그렇지, 원래 빼야지. 뺏는 거 사야지. 근데 매주 갔냐? 너무 깨끗하다. 나 저 아는 언니가 단지를 줬는데 약간 미세하게 새는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소금 20kg 단지에 넣으면 된다며. 아. 아, 약간 새는 것 같아서? 예. 그 소금 넣으면 좋지. 예, 그거 하세. 간수 물 빠지는 건데, 어차피. 생각하면서. 아, 소금도 언니 단지에 넣으면 돼? 단지에 넣으면 간수 빠지고 좋지. 간수 빠질 때 밑에, 제일 밑에. 간수 빠질 때 병을 쭉. 소주병을 네. 한 거나 네. 놓고 그 위에 소금을 넣으라고. 아, 소주병을 밑에 깔고. 아, 그랬어? 간수 뺀 소금 샀으니까 그냥 넣으면 안 될까요? 아, 그래도 소금, 이거, 저거 병을 넣어놓으면 좋아해. 병 넣어놓고 오히려 소금 부어놓으면. 언니야, 저거 나물 좀 뜯어야 되겠다. 나물이 알아, 나 저거. 시나물 언니 좀 뜯어줄까? 시나물 말고. 언니 내가 뜯어먹는데 진짜 맛있더라. 어, 맛있지? 근데 양이 얼마 안 되더라. 양은 얼마 안 돼도. 너 봐주는 시간 되면 쑥 좀 뜯어야 되겠는데. 쑥? 쑥은 왜 산에 가면 아니, 쑥 뜯었다가 쑥차 만들라고. 언니야, 쑥은 우리 밭에 있는 것만 뜯어도 네. 많다. 쑥차 만들라고 오세요. 아, 언니 별걸 다 해요. 바카차도 만들어. 언니 바카차도 만들었대. 쑥차나 맛있더라. 나는 쑥국은 잘 못 끓여갖고. 맛있고, 쑥국은 내가 잘 끓여. 태자씨. 그 언니 쑥국 잘 끓여, 괜찮아. 지난번에 비산도 언니 비산도 육 끓는 애들 맛있지? 내가 다 했는데. 언니야, 내가 쑥국 끓인 거 맛있지? 금방 꼬룩 났구만. 다시 물 내가지고. 이래가 2, 3개월 있다 뭐여? 응, 응. 한때 그게 오다지는 한때 있으면 그거 사 뽑아야 되는데 냉주 꼽아도 돼 그거. 다시마도 다 잘라놨는데 안 자른 다시마 하나 사와야 되겠다. 어, 온 거 갖다가 푹 박아놓으마. 가하고 두 개 딱 박아놔봐. 막 굉장히 기가 차요. 아, 통황태랑 다시마 큰 걸로 안 씻고 그냥 해야 되나 씻고 해야 돼? 다시마하고 그걸 솔로 이리 닦아보고 아니면 면포울 같은 걸로 닦아보고 그래 하면 되잖아.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응, 맛이 진짜 있다. 봐봐, 내 말도 들어. 다시마 넣으니까. 그만해도 된다고? 조금 그만. 다시마 다 하면 다시마 짭잖아. 예, 다시마가 짜워. 그랬어. 단지, 언니야, 단지 보니까 옥수수 정겹다. 장부도 이제 그만 넣어도 돼요. 두부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언니야. 그냥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갖고 나중에 내일이라도 양이 남았는데 짜오르니까 그냥 삶아가지고 돼요. 콩을 그냥 푹 삶아 섞으면 되는 거라요? 콩을 푹 삶아가지고 콩물하고 같이 들어부어가지고 소금을 섞어야 돼. 소금 안 섞으면 된장 맛가요. 그래갖고 양푼까지 꺼집어내 김치 냉장고에 통에 딱 담아놓으라고. 그래. 그래가 그거 냉장고에 놨다 먹으면 좋았다. 아니야, 그 장갑 좋지 않나? 그 혹시나 짧다 싶어서 냉장고는 그 필까 싶어서 냉장고 넣는 것 같더라. 그렇지, 그렇지. 왜냐하면 콩을 삶아 넣기 때문에. 콩을 삶아 넣기 때문에. 그럼 먹어볼까? 짧지, 지금. 나도 그래야 내 용도 맞추지. 아, 짜. 언니야, 그만해. 짜다. 아우, 짜. 지금은 짜지. 이거 맛들어 놓으면 괜찮아. 아우, 너무 짜다, 언니야. 어? 짠데. 근데 또 안 짜면 맛깔까 싶어, 그죠? 그렇지. 아, 짜. 그래가 물에 떠면 괜찮아.
그래야 맛이 줄어들어요. 아, 짜네. 저 집에 권사님 집에 콩 한 대 샀어. 만 원. 콩 먹으래 싸노. 몰라 노란 콩 만 원 받던데. 그래? 언니야 콩 사고 콩나물 길러 먹어가. 어? 콩나물. 길러 먹어도 맛있지. 너는 이거 지하수라고 된다. 예, 향이 안 썩어. 내가 테스트를 해봤거든. 집에서 수돗물 하면 아무리 안 썩어도 밑에 언니 노랗게 썩거든. 수돗물 썩어. 여기는 하나 썩은 게 없어. 나 신기해 죽겠어. 아, 여기서 콩나물 기르니까? 지하수물하고 완전 천지 차이 돼. 물이 좋잖아. 아, 나 물이 그렇게 다른 줄 몰랐네. 내가 안 해봤어. 그걸 모르는데. 난 숙주를 그래 해봤어, 언니. 아. 한 킬로 봐. 내가? 물을 줘. 내가 하겠나? 근데 언니가 집에서 키울 거 집에서 시간이 많으면 피트병에 물을 담아가 여기 물을 그래서 그 물만 줘야 돼. 그렇지. 맞아. 소독물도 해가지고 주고 그런 거 많이. 근데 이제 지하수물 이거를 줘야 된다. 집에 수돗물 주면 안 되고 그런 여수가 섞였기 때문에. 맞아. 수돗물 아무 약국이 없지. 나 언니 이제 내가 뭐 좀 할까? 이거 이제 퍼다먹. 퍼다먹게 내가. 언니 손하고 아프지. 그러게 그지? 그냥 위에다가 넣으면 돼? 쑥 빻아놔야 돼. 아. 언니야 나도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노? 그럼 언니도 장갑 끼고 덤벼. 장갑도 없는데. 그 장갑을 줘봐 내가 할게. 처음으로 뭘 갖다 덮어놔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 우리 안에 비닐 열에 덮었고 그 위에 손을 만 돼요. 아 우예. 아이고 잘 안 해. 하는 거 같은가? 내가 변질을 하지 말라고. 아 태자 씨 내가 비닐을 줄게. 아 비닐은 집에 있어. 어떤 비닐 있는데 언니는? 어? 잘라서는 비닐 있어? 어. 아. 아이고 잘하다간다. 맞는다. 언니야 여섯 장밖에 안 되는데 난 내 혼자 열 장도 담았다 언니야. 열 장도 다 뭐 했노? 어? 다날 다 뭐 했노? 된장 다 이리저리 다 퍼줬지 뭐. 나가서 우리 집 된장 맛있다고 자랑을 하니까 다 달라 하대. 그건 나도 어디 먹었니? 그거 삼장 만들어 맛있게 먹었어. 그거는 묵은 장 아직 있어. 부산을 이거 두세 달 묵을 동안 우리 집에 있는 된장 별난가 보네. 우리 거 된장 묵은 거 좀 줄게. 언니야 관호동에 있는 거 그거는 내 된장이 어떻게 됐지? 맛있던데? 내 먼저 퍼갖고 왔잖아. 어. 언니는 여 와가 차 끌고 와서. 언니는 그럼 된장 안 담았어요 원래? 이거 언니하고 같이 담은 거야. 같이. 언니하고 같이 먹으면 돼. 된장 떨어지면 아가 퍼가가면 되잖아 언니. 간장이 많네 많이 나오네. 언니야 나는 간장을 성공해 본 적이 잘 없어. 왜 그랬나? 뻑뻑하더라고. 이게 약간 곰팡이 피고 이러면 그 간장에 꽂히니까. 그게 아니고 언니야. 메주를 채를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아 이렇게 내한테 내 매를 안 버물렀다고? 아니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간장에 메주가 떨어져 있잖아 가루가. 그거 언니 그렇게 채 맞춰야 돼. 그걸 안 했던 것 같아. 안 했었어? 응. 그래서 성공 못 했단 말이야. 응. 간장이 막 갔어 그래가. 아니 그냥 뻑뻑하게 먹었지. 언니 커피만 거르는데 있잖아. 거기서 다시 걸러요. 위에 고운 거는 며느리들 주고. 아니 그걸 언니 커피 내리는데 망 있잖아요. 그런 망에 걸러면 된다 그러는데. 아, 이거 지금 내가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어머, 이 달아야. 와, 좋다. 캐러에서 간장을 퍼내야 되겠다. 오늘 이거를 이쭉 단지에서
같이 계속 들어보야 돼. 언니야, 여기다가 간장을 좀 부어야 돼. 이제 안 돼. 이제, 어? 이제 간장을 아껴 부었어. 다 부었어. 아닌데. 다 부어가 주물렀어, 언니. 어. 난 여기다가 이래가 간장을 부었는데. 이러면서 부으면 안 되지. 너무 부으면 짜서 못 먹어. 그러니까 소금을 안 넣는 게 맞다니까, 언니는. 소금 조금밖에 안 넣는데 소금 이거 넣으면 넣어야 된다니까. 가. 너무 빡빡할 건데. 빡빡해. 와, 맛있겠다, 된장. 냉주 이래가 뭐. 이런 된장. 콩, 한 개 싸나가 넣지. 남편 간장이 많이 준다카대. 그렇지. 어? 색깔 이쁘다. 어. 너무 쫄면 야를 좀 그늘로 좀 반 그늘로 더 놔야 돼. 아니야, 정말 이쁘다. 훔치 가는 거 되네. 간다카대. 아, 진짜? 맛은 있는데. 그렇다고 햇빛도 너무 안 들어오는데 나도 나도 맛이 색깔 이쁘다. 그렇지. 간장 맛이 없지. 그 아파트 간장 해놓으면 맛이 없어. 아파트 우리 집에는 아파트 해두는데 나 또 그래요? 괜찮은데. 그거 천차지 이런데 하고 한 번만 하고 이 밥도 바로 받는 해 하고 이제 그러네. 된장 간장 언니 먹을 때 이제 불을 올릴까요? 왜 안 보고 안 먹어? 이거 아우. 우리 저기는 다 피가 전락하는데 이거는 이제 핀다 봐보자. 언니야, 해당화 꽃이 정말 이쁘다. 이렇게 보니까. 해당화? 해당화. 이게 이 꽃, 이 나무 내가 선물 받은 거잖아. 그죠? 응. 아니, 집에 꽃나무 그거 뭐 그런 게 있나? 뭐가요? 집에는 꽃나무 그건 안 사야 된다. 집에 꽃나무 그거 왜 죽노? 갑자기 그래 그 죽더라고. 모르겠어 나도. 올라오더라. 어. 이쁘지 언니. 이거 가까이 보니까 진짜 이쁘다. 언니야. 어? 바람개비 언니야. 오, 잘 돌고 있는데. 언니 어디 가? 찍어. 아, 찍어보라고. 아유, 동영상인데요. 어? 동영상인데요. 동영상인가? 나는 언니 어디 간다고? 뭐하러 어디 가는 줄 알았더니 언니 또 빨간 꽃하고도 넣어줄게. 예쁘다. 어, 요렇게 언니. 아우. 예쁘다. 그치 언니야? 향기는 없네. 향기는 없어? 응. 진짜 이쁘지 언니야? 그때 아주 많은 것보다 두 그루인데도 정말 이뻐 언니. 이거 하나 사다 심어야 되겠다. 이거? 여기 거. 심어. 옆에 그 뿌리 나는 거 좀 심으면 안 되나? 어디 심을까? 아니, 여기 와서 봐. 여기 와서 나하고 살자. 아, 사진 찍어 달래요. 아우, 꽃 있는 쪽에 가서. 언니가 꽃이야. 언니 꽃보다 더 이뻐. 야, 살았나? 어, 능수묘야, 지금. 아, 엄청다. 어, 싸긴 하지? 그게 내가 어디 가서 사는 줄 알아? 어, 또 어디서? 그, 옥간장 물으면 아는데. 먹기 그. 하여튼 뭐 어디서 꽃집에서 사겠지. 백년도 하여튼 그거 가가지고. 백년도? 어, 그거 가 오면서 길가서 할머니한테 이거 마라손 주고 내가 샀어. 오. 마라손 사가 화분에 쟤만한 심어놨다가 마당에 옮기 심어놨다가 이 사람이. 그거 이쁘대 꽃 피면 축 늘어져 가. 어. 나는 늘어져 가 이렇게. 맞아. 아니, 이것도 이쁘지. 매화꽃. 가보다 야가 더 이쁠 걸. 어? 지금 꽃은 꽃보다 다, 꽃만큼 다 이뻤고 꽃마다 언니야 얘는 이름을 모르겠어. 어때 우리 어릴 때 많이 보기는 봤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야도 야 매화라 이름이 야도 매화. 아, 야도 매화야. 응. 이쁘다 꽃이. 아, 야가 뭔 거구나. 하,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언니야. 이거 갖다 대볼까? 아우, 향기 많이 심어놨네. 아닌데, 그 꽃나무인데. 언니, 요거 꽃 이쁘지 않나? 이쁜데. 그치, 언니? 아, 야가 좋아 죽겠다. 살아가지고. 응, 얘 꽃이 이쁘고. 지미야. 언니야, 제비꽃. 삽이 어딨노? 왜? 이 허벅 좀 부어야 돼. 얘 뿌리가 이끄지 올라가 얼마나 아프겠노? 아, 뿌리가 다 살았네. 어. 어머, 이 꽃은 언니야. 정말 다시 봐도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어.
정말 이쁘다. 와, 이래서 언니야 꽃을 보면 좋은 것 같아, 기분이. 이거, 그거, 이거 뭐지 언니야? 샤인머스켓 나무를, 샤인머스켓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우스로 이렇게 했는 거예요. 잘 해놨죠. 아, 이쁘다. 해당화. 해당화 꽃은 언니야 해마다 피고 지금만. 노래 한번 해봐. 노래 언니가 해봐라. 해당화 피고 지는. 더 크게. 잘한다 언니. 잘한다 언니. 얘 노래 한 개 배우는 게 좋을까? 어, 어떤 거 배웠어? 가스. 내 가슴에 불 질러놓고. 내 가슴에 불 질러놓고 뭘? 이름 뭐라? 가수. 내가. 까만 숙덩이 갔나. 내 가슴을 불 질러놓고. 까만 숙덩이 가슴 안고. 삼켜버린. 사나이 눈물. 사나이 눈물이다. 저항조 가수. 저항조 가수. 내가 배웠는데 지금 큰 게 잘 모르겠다. 사나이 눈물. 사나이 눈물 아니고. 지금 가지 않으면 못 갈 것 같아. 맞지? 내 가슴 불 질러놓고 갔다. 내 가슴 불 질러놓고 갔다고? 어. 아, 그런 노래? 아유, 언니 진짜 웃긴다. 근데 그러다 오래돼가지고 지우려고 달려갔는데 지울 수가 없다. 지우려고 달려가다니. 찾으려고 달려갔더니. 뭐. 지우려고 달려갔대요. 어디로 갔대요. 근데 오래 묵어가지고 지우기가 어렵거든요. 그거는 사랑보다 정 때문에 지우기가 힘들고 잊혀지지가 않는 거지. 내가 노래 틀어볼까?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정이라 하잖아. 노래 있어. 지금 가지 못 갈 것 같아. 우리 일찍 가자. 어, 정말 이쁘다 내 해당화. 친구 보듯이 내가 보고 있잖아 이 꽃을. 해마다 피니까. 이런 게 좋더라고. 그냥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그치? 야, 원래는 정말 많이 피었다 언니. 하나, 우리 이모 봤는데 지금 갈까? 어. 10시 11시 40분 아니고 지금 몇 시고?